자, 환측의 상환을 배드 바깥으로 떨어뜨리고요. 90도, 90도에서 시술자의 다리에 얹히세요. 시술자는 본인의 다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크러치를 합니다. 그래서 그 스트레칭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요. 삼각근하고 대흉근 사이 고랑인데, 여기에 이제 모지를 이용해서 고랑 사이를, 모지를 이용해서 클립을 합니다. 위아래를. 클립을 해서, 이렇게 그 클리핑을 하세요. 그러니까 모지를 그 대흉근 안쪽으로, 대흉근이나 소흉근 안쪽으로 집어넣고, 나머지로 이렇게 위아래로 클립을 합니다. 이때 스트레칭을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. 이 안쪽으로 이렇게 그 모지가 쑥 들이갈 수 있도록 해서 근육 전체를 갖다가 위아래로 클립합니다. 그 상태에서 스퀴즈, 쥐어짜기 테크닉을 쓰면서 밑에 다리에서는 계속적으로 크러치를 해서 크러치를 해가지고 그 삼각 대흉 구에 있는 근육을 스트레칭을 합니다. 스트레칭하고 패트리 사지를 함께 하는 거예요. 자, 요렇게 이제 하는데 체형에 따라서 약간 불편해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. 뭐 그런 거는 어쩔 수 없고요. 그래서 이게 잘안 되면 적당하게 놓고 스트레칭을 한 다음에 삼각 대흉 구 사이를 주두를 이용해서 슬라이딩. 약간 이렇게 스트레칭을 시켜서 장력을 발생하고 난 다음에 삼각 대흉 구 사이에 주두를 놓고 슬라이딩. 여기 쇄골에 주두가 닿지 않도록 위치 잘 하셔야 됩니다. 잘못하면 쇄골에 닿게 되면 불필요한 통증이나 혹시 그, 뭐 골절 같은 것도 생길 수 있어요. 자, 요 테크닉과, 클리핑 하는 테크닉 두 가지를 적절하게 사용하시면, 요게 요 테크닉이 잘 맞는 분도 있고, 주두로 슬라이딩 하는 테크닉이 잘 맞는 분이 있습니다.